네, 안녕하세요. 무역학과 수업 중에 거시경제론 수업 5주차 강의 영상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와 목소리, 제 목소리 보이스라든가 화면이 조금 구성이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제가 우리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 사비를 투자해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서 요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요. 진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제 경쟁 상대가 유튜버 분들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이렇게 저도 참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장비에 대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지급받은 컴퓨터와 랩탑 외에는 따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서 유튜브 영상에 익숙한 우리 젊은 친구들 눈높이에는 굉장히 허접해 보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학교 측에서 딱히 뭐 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제공을 전혀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 개인의 노력을 갈아 넣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경제적인 유인은 없고요, 사실. 하지만 학생들을 생각하면은 좀 성의는 보여야겠고 해서 이것저것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강의 진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한번 뭐가 어떤 점에서 미스테이크가 발생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이 있죠. 때문에 여러분들 수요일 수업이 없습니다. 월요일 수업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다른 주차보다 강의 영상이 좀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강의를 시청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연휴도 끼어 있으니 그 연휴 기간까지 포함해서 강의 시청 기간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제한 2주 정도, 열흘에서 2주 정도 넉넉하게 충분히 쉬고 오셔서도 강의를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제가 설정을 해 놓을 테니까 너무 그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구애는 받아야겠죠. 좀덜 구애받으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고향 내려가지 말라고 하죠. 근데 사실 좀 무책임하죠. 어떻게 가족을 명절에 만나지 않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혹은 어떤 분들께서는 마침 잘 됐다. 이 기회에 고향 내려가서 잔소리도 안 듣고 편하게 나 혼자 잘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제 제가 만난 한 대학원 분은 중국 분이세요. 근데 한국 남편분이랑 결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랑 이제 같이 하는 어떤 연구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그렇게 시댁에 가기 싫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가면 이제 전 붙여야 되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를 대고서 어떻게 안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 가지 않으시기를 저도 바랍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고향 방문은 안 하는 이만 못하죠.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을 최대한 생각하시고요. 개인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최대한 생각하셔서 이제 추석 연휴 스케줄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고 정부에서 권고를 했더니 고향은 안 가고 이제 놀러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뭐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책임감 있게 항상 우리 충남대 학생들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항상 타의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좀 법을 어길지언정 우리 충남대 학생들은 법을 어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뛰어난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도 하고 둘째로 나라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분들께서 장학금도 받으시고 장학금을 받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애초에 감면된 장학금 혜택을 받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립대에 비해서 훨씬 적은 등록금을 내고 계시니까요.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책임지고 너희들을 서포트 해줄 테니 너희들은 그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렴. 이것이 이제 국립대의 설립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대 초중반에는 나라와 나 개인을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나라, 나의 좀 약간 닭살 돋는 표현이긴 하지만 나의 조국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저는 대학교 학부는 사립대 나왔거든요. 그것도 특정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강한 종교색을 띠고 있는 그런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적으로 저와 제 테두리를 설정을 해왔죠, 대학교 때는. 근데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 아, 내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즉 저의 롤이 있어요. 저의 롤이 위로부터 딱 주어지는 건 아닌데 살다 보면은 생김 그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한테 주어질 수도 있고 제가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생기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고 내가 그런 롤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자기 능력을 개발하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기회라는 게 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저는 굉장히 보람 있고 기쁘게 이 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사회로 이제 진출하시면 생활을 하시다 보면 곳곳에서 그런 비슷한 롤들을 부여받으시게 될 거예요. 혹은 스스로 찾아 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때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국가에서 뒷바라지를 해줘서 무사히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이다. 나의 부모도 물론 서포트를 해줬지만 나의 부모도 나에게 용돈을 주거나 뭐 등록금을 내주는 식으로 서포트를 해줬지만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이 국가에서 등록금을 내주거나 장학금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졸업을 하고 그렇게 사회로 나가서 어떤 하나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신다면은 생활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거창한 말이었나요? 연휴를 앞두고 수업을 하기 싫어서 이렇게 딴소리를 7분 동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 혹은 솔로우 모형의 역할, 롤, 거시경제학에서 혹은 공헌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인당 자본량의 정상 상태 수준, 즉 우리가 밸런스드 그로스 패스 혹은 균형 성장 경로라고 부르는 어떤 정제된 상태에서의 스테디한 상태에서의 성장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요인들을 요 솔로우 모형은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부분, 혹은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기술 수준 혹은 테크놀로지 수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형의 한계도 우리는 같이 배웠잖아요. 이 모형의 한계는 그 가장 중요한 생산성 혹은 기술 수준, 우리가 TFP 혹은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어떻게 내생적으로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모형은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이 솔로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 이후에 나온 솔로 모형이 나온 후, 이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시도한 이 모형의 발전 양상 혹은 진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 경제성장 모형과 구분짓기 위해서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이라고 명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모형들을 이제 병렬적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들어가네요. 더 이상 줄일 수도 없군요. 귀퉁이로 치워버려야지 이거.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 기술의 진보를 설명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기술의 진보가 노동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굉장히 고전주의적인 발상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겁니다. 마르크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죠. 현대 경제학은 이제 자본주의 경제학입니다. 때문에 이 자본주의 경제학 너머에 대해서 상상하고 자본주의 경제학 이후를 고민했던 칼 마르크스라는 경제학자는 완전히 잊혀진 경제학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들과 냉전 상태로 굉장히 냉랭한 상태로 지낼 때이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만으로 범죄시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붕괴되는 1980년대 말, 90년대 초이 전까지는 굉장히 우리나라도 스트릭트한 자본주의 센트릭한 사회였습니다. 즉, 소위 빨간 책이라고 불렀어요. 이 마르크스 경제학을. 그런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온 서적을 보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빨갱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있었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고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고, 그 전쟁의 상대편은 공산주의라는 하나의 굉장히 특유한 사상을 따르는, 사실 공산주의라고 제너럴라이즈 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 뭐죠? 그쪽 특유의 사상 있잖아요. 뭐 주체 사상? 그들이 만든 어떤 종교 같은 그런 개념? 그걸 신봉하는 이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도 그들이 어떤 만든 그 주체 사상이 기본이 되는 부분을 공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빨갱이라고 취급받는 그런 시절이 1990년대까지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차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법화됩니다. 즉, 실제 법에는 존재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어지는 그런 법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법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여성은, 남성이 아닙니다. 여성은 처마 밑에서 혹은 처마라는 어떤 개념 있잖아요. 처마 밑에서만 담배 피워야 됐어요. 혹은 실내에서 피든가. 즉, 외부에서, 위가 뻥 뚫려 있는 외부에서 여성이 흡연을 하면 그건 불법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법이 살아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학생 운동하던 제 선배님들은 그 법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투쟁을 하셨고요. 뭐 아무튼 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이제 알것 같습니다. 그 삼천포로 빠질 뻔했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아무튼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이러한 마르크스 경제학 또 하나의 경제학의 일부분이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재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이 마르크스 경제학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은퇴하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셨던 김수행 교수님이 쓰신, 김수행 교수님이 번역을 하신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다른 분에 의해서 다시 번역이 됐어요. 그게 저는 훨씬 더 좋은 번역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상경 계열 학생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경제학의 고전이 몇개 있는데, 하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고요.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이두 개는 꼭 읽고 졸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읽어보면 아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현대 거시경제학의 거의 초석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짙은 책이고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사회주의 경제학의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미 현대 거시경제학의 시초가 되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그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선입견을 갖고 그 책들을 이해를 하셨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그러면 우리는 노동 확장적인 생산 함수를 가정할 거예요. 즉, 이 노동 확장적인 생산 함수의 최종 결론은 그 나라의 생산성, 총 요소 생산성이 노동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마르크스주의적인 사고방식인데 우리는 지금 현대 거시경제학, 자본주의 거시경제학에서 똑같은 얘기를 다른 언어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항상 열려있는 자세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데요. 뭐 자존심을 낮추고 자존감을 높이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만큼 저도 같이 높여지거든요.
아무튼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1번식을 같이 볼까요?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공부했던 생산함수의 원초적인 형태는 이거였어요. 그쵸? 즉 심표에 찍혀라. 생산함수의 형태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 생산함수에 들어가는 생산 요소도 똑같습니다. 자본과 필기감이 더 안 좋아졌네요. 자본과 노동 혹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 노동이라는 개념 안에 조금 다른 변수를 하나 더 넣는 겁니다. 즉 L 대신에 H 곱하기 L이라는 변수가 이 L 부분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H라는 변수는 뭘까? L은 똑같이 정의가 돼요. 총 노동 투입량입니다. 이거 뭐 레이버 포스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노동 시간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어쨌든 절대적인 양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지만 이 앞에 붙은 H라는 개수가 이제 새롭게 우리가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 H는 인적 자본에만 달라붙는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즉, 이 H라는 변수는 물적 자본 혹은 우리가 흔히 캐피탈이라고 피지컬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K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예요. 오직 L에만 달라붙어서 이게 만약에 H가 1보다 크면은 L을 더 오그멘티드 해주는 거죠. L을 더 에피션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H가 1보다 작다면은 우리가 100만큼 자본을 투입해도 70만큼 아웃풋에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H가 1보다 크다면은 우리가 L을 즉 노동력을 100만큼 투입하면은 실제로 생산함수에 들어가는 거는 130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변수를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보통 거시경제학자들은 이 H를 흔히 에듀케이셔널 이펙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즉 우리 같은 이런 대학생들도 이 H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배우는 이 무형의 자산들, 교육이라는 자산들 이것도 H에 포함이 되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셔서 이제 입사 잠시만요. 전화가 왔어. 다른 교수님한테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수사회에서는 짬밥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전화를 다 받아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회사처럼 막 각 잡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 회사 얘기가 나왔죠? 요 H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시면 처음 한 6개월 동안 좋은 회사일 경우 좋은 회사일수록 이 기간이 길어요. 일을 안 잡으시고요. 교육만 받아요. 이 부서 저 부서 돌아다니면서 순환 교육도 받으시고 아니면 집체 교육이라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합숙소에다가 몰아놓고 몇 개월 동안 주말에도 안 내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주말에 잠깐 외출만 하게 하고 계속해서 교육만 시키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겨우 써먹을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거죠. 그 회사 내에서요. 이런 것들이 그 소위 말하는 언스킬드 레이버를 스킬드 레이버 즉 숙련 노동자로 만들어주는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는 그러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H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똑똑한 학생들은 의심을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이 H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문제가 남는데요. 예를 들어서 Y는 GDP니까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요. 물적 자본도 소위 말하는 고정 투자거든요. 총 고정 투자. 안 써줘 왜. 고정. 정 투자. 그리고 H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총 노동 투입량. 윈도우가 더 잘 안 써지네요. 역시 애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앱등이로서 한마디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H라는 놈은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할 것이냐. 문제죠. 그래서 이 H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의 인덱스화를 시켜서 즉 인덱세이션을 해서 해결하는 게 아마 최근 경제학자들이 하는 부분일 거예요. 즉몇 가지 이제 국제 기구들이 어떤 몇 가지 요소들을 추려서 예를 들어서 뭐 문맹률 혹은 4년제 대학 진학률 혹은 뭐 숙련 노동자 비율 예를 들어서 뭐 정규직 비율 뭐 이런 소위 말하는 노동력의 퀄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인덱스를 뭐 1점부터 10점까지 해서 인덱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1등 국가는 한 10점 받을 거고요. 꼴등 국가는 뭐 1점이나 0점을 받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노멀라이즈 한다면은 그래서 뭐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우수한 노동 퀄리티를 우수하게 만들어주는 요인들이 많은 국가는 이게 1보다 크게 만들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1보다 작게 만들어서 실제 노동 투입량인 L을 스케일업 혹은 스케일 다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변수로 충분히 변환 가능합니다. 그것을 H라고 우리는 통칭해서 이해를 할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가정이 하나 들어가요. H도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즉, 요 H라는 인적 자본 오그멘티드 변수 혹은 노동 생산 요소의 효율성 변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까요? 이 효율성 변수도 G라는 성장률, G라는 변화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스태틱 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 에볼루셔나이즈 하는 그런 변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테크니컬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1인당 자본량, 1인당 GDP로 바꾸어 줄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트릭은 굉장히 쉬워요. 이전에는 우리가 1인당 자본은 전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지우기. 다 지워버렸네. 1인당 자본은 전체 고정 투자분의 전체 고정 투자를 노동 투입량으로 나누어 준 것. 그리고 1인당 GDP는 전체 GDP를 노동 투입량으로 나누어 준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L 대신에 HL이 L 포지션에 들어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만약에 이거를 콥 더글라스 펑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A에 K에 알파 그리고 HL에 1마이너스 알파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즉 L이 들어갈 부분에 H 곱하기 L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GDP도 똑같이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1인당 자본량은 전체 고정 투자를 효율성이 달라붙은 노동 투입량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전체 1인당 GDP도 전체 GDP를 노동 효율성이 가미된, 즉 노동 효율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노동 투입량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이콥 더글라스 펑션의 양변을 H 곱하기 L로 나누어주는 효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즉 우리가 해주고 싶은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노동 투입량 부분을 1로 만들어주면 돼요, 무조건.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1인당 자본량 혹은 1인당 GDP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과거와는 분모가 달라졌으니 당연히 사전적인 정의도 달라지겠죠? 즉, 예전에는 그냥 노동 투입량 분의 전체 산출량이었으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인당 GDP 혹은 1인당 자본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H라는 놈까지 고려해줘야 되니까 H 곱하기 L이 무엇인지 사전적으로 먼저 정의를 내려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효율 노동 단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제학자들은. 즉, 그냥 레이버가 아니라 이 앞에 어떤 노동의 효율성을 담보해주는 변수가 붙어 있으니 효율적인 노동 단위다.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노동 단위다에서 효율 노동 단위당 산출량, 효율 노동 단위당 자본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1인당 산출량, 1인당 자본량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그 안에 하나의 뜻이 더 가미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솔로우 모형의 기본 방정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에서
공부하신 것과 똑같아요. 가정도 다 똑같습니다. 간간상각률은 델타가 될 거고요. 인구 성장률 혹은 노동 투입량 증가율은 N이 될 거고요. 저축 그 나라의 저축률도 S로 일정합니다. 이 델타 N, S는 모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변수겠죠? 즉 퍼센테이지 개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모형의 기본 방정식을 도출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이것을 1인당 변수로 만들어 주는 것도 똑같고요. 때문에 우리가 구했던 전체 총 투자의 변화율 그리고 이것을 K로 나눠주는 부분까지도 똑같고요. 다음으로 4번식.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은 이제 좀 달라지겠죠? 즉 3번식까지는 기존의 솔로 모형에서 도출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만은 이제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GDP는 조금 그 사전적인 의미가 달라졌으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즉 K가 라지 K분의 H 곱하기 L로 정의가 됐으니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은 로그 다시 써볼까요? 딴 걸로 여기다가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리기 잘 보이시죠? 스몰 K는 이걸 다 지워야겠구나 또. 스몰 K는 H 엉망진창이네요. 라지 K를 H 곱하기 L로 나누어 준 거잖아요. 이번에는 좀다 달라졌죠? 양변의 로그를 취해 보세요. 그럼 로그 K는 로그 라지 K 마이너스 로그 H 곱하기 L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로그의 분배 법칙이기 위해서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것이 얘랑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변수로 미분을 해줘도 이게 어프록시메이션으로 성립을 한다는 거니까 델타 K분의 델타 K는 라지 K분의 K 마이너스 라지 H2H L분의 L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과거와 달라진 부분은 또 넘어가. 과거와 달라진 부분은 바로 요 파트예요. 요 파트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얘 어떻게 표현할지 알고 있고 위에 3번식에서 이거 G라고 알고 있고요. 얘는 N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5번식이 도출이 된다는 겁니다. 즉 기존에 우리가 솔로몬 모형에서 공부했던 기본 방정식과 이 효율적 노동 단위로 치환한 새로운 어떤 가정이 추가된 기본 방정식의 유일한 차이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하나가 추가가 되었을 뿐 나머지 구하는 모든 도출 과정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 상태의 조건도 당연히 이 조건이 추가가 됐으니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상 상태의 균형 조건은 마찬가지로 역시 이 6번식과 같은데 1인당 생산함수의 저축률을 곱한 소위 말하는 이번에는 1인당 자본량 정의가 좀 달라졌다고 하니까 1인당 자본량
이한 단이 투입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그 나라 1인당 생산 산출량으로 그 단위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베네핏 그리고 효율적 노동단위의 한 단위가 소위 말해서 발생시키는 혹은 한 단위가 감당해야 되는 추가적인 코스트 각 일치할 때 정상 상태 조건이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요거만큼 추가가 된 거죠. 감가상각률이 클수록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혹은 그 나라의 효율적인 교육 수준 혹은 노동 단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변화의 그런 요인들의 증가율이 클수록 소위 말하는 이 직선에 1차원 직선의 기울기 값이 조금 더 커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것을 G라고 정의 내렸잖아요. 근데 요 H를 소위 말하는 인적 자본의 기술 수준 이라고 러프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바로 요 G는 인적 자본 기술 수준의 성장률 혹은 기술의 진보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즉이 진보율이 G라는 어떤 일정적 계속해서 성장하는 즉 내생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변수라고 가정할 때이 G는 정상 상태의 균형 조건에 내생적으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밸런스드 그로스 패스에서 우리는 라지 KS가 스몰 KS에다가 이두 개를 곱한 거라고 배웠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영화를 보고 있어서 혹시 맥이 보셨나요, 영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 이주영 배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 있었습니다. 안 보신 분도 계시면 보세요. 정상 상태에서 얘기입니다. 정상 상태에서의 총 자본 투입량은 1인당 자본 투입량의 1인당 자본 투입량의 이게 곱해진 형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인당 자본을 수녀님이 이 수녀님은 제가 아는 수녀님이 아니라요. 제 고모님입니다. 저는 고모님이 네분 계신데 그중에 두 분이 가톨릭 수녀님이세요. 두분다 수녀님 두분다 아직 살아계시고요. 저희 집은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집안입니다. 갑자기 안 보내시던 카톡을 꼭 강의 영상 녹화할 때 보내시는 좋으신 분이죠. 어쨌든 다시 양변의 로그를 취해볼까요? 로그 KS는 로그 스몰 KS 플러스 로그 H 플러스 로그 L입니다. 이것은 뭐와 비슷하냐 하면은 1인당 자본 증가율의 변화율. 전체 자본의 증가율은 1인당 자본의 증가율 플러스 인적 자본의 기술 수준의 진보율 플러스 인구 증가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테디 스테이트 상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즉 정상 상태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0이 되고요. 이 친구는 G고요. 이 친구는 N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상 상태에서 총 GDP의 증가율과 똑같아요. 즉, 총 GDP의 증가율은 G 플러스 N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즉 기술 진보율이 높을수록 인적 자본의 기술 진보율 그리고 인구 증가율 이두 개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회 전체적인 GDP 수준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정상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 수준, 정상 상태에서의 1인당 GDP 수준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는 기술 진보율이 G라고 내생적으로 에볼루셔나이즈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총 자본 증가율 혹은 총 산출량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진보율이 소위 말해서 1인당 자본량 수준을 변화시키는 수준 효과와 전체 GDP의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 효과가 모두 이 G라는 성장률, 기술 진보율에 영향을 받더라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랜덤하게 이제 잠시만요. 이 지점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얘가 일치할 때 바로 A라는 정상 상태에 도달을 해요. 그럼 만약 임의적으로 뽑은 1인당 자본량이 K1으로 KS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지점에서는 1인당 자본량의 변화는 얘가 얘보다 크니까 요만큼 더 크죠. 즉 이것이 이거를 뺄때이 값이 양수가 나옵니다. 즉 이만큼 양수가 나오니까요. 즉 사전적인 정의에 의해서 1인당 자본량이 양수니까 1인당 자본량은 증가하게 돼요. 어디까지 증가하냐 그러면 여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즉이 둘이 만날 때까지 1인당 자본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뽑은 하나의 1인당 자본량이 K2예요. 이 지점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왜냐하면 직선의 값이 곡선의 값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즉,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이 0보다 작다는 거니까 이것은 1인당 자본량이 계속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정상 상태까지 감소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어떤 조건에서 출발을 하든 그 어떤 1인당 자본량 수준에서 출발을 하든 정상 상태로 이 1인당 자본량은 반드시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오토매티컬리 정부 정책이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첫째, 둘째로는 좀더 화려한 효과를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 간간상각률 인구 증가율 그리고 인적 자본 기술 증가율. 여기에 이제 얘가 비로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니까 이 요인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즉 기술 진보율이 들어옴에 따라서 이 기술 진보율이 더 빨리 증가하는지 아니면 더 느리게 증가하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효율 단위로 측정된 노동 투입량이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인구 증가율과 비슷한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즉
굳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를 좀더 나라 전체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애쓰는 게 바로 아이를 많이 낳자라는 출산 장려 운동이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랬고요. 중국도 한때 그랬고 또전 세계 소위 말하는 이제 캐치업을 해야 되는 후발 국가들은 인구가 소위 말하는 인적 자본에 대한 새로운 인적 자본을 탄생시켜서 그것을 키워내는으로 인해서 나라가 좀더 부강해질 수 있다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접근했어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위 말하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아이를 정말 많이 낳았기 때문이죠. 즉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형제분들이 7분, 5분 이렇게 계시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의 형제가 아버지 포함해서 총 7분이세요. 어머니도 6분입니다. 우리 세대는 생각할 수도 없는 저는 누나 딱 하나 있거든요. 요새는 가정이 탄생을 해도 아이를 한 명도 안 낳죠. 즉 과거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장려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선진국 대열로 합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즉 N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들을 굉장히 잘 키워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그냥 많이 낳아서 허드렛일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좀더 힘들어 지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국민학교 보내고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저도 국민학교 나왔고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나왔지만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심지어 대학교까지 보내신 거죠. 그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즉 H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즉 L과 H 모두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고 L과 H가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GDP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훨씬 가파른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예를 들까요? 아직까지도 방글라데시는 전그 국가의 90% 정도가 텍스타일 인더스트리에만 종사하고 있는데 텍스타일 인더스트리 즉그 섬유 제조 산업은 아주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데 반대로 아주 대표적인 부가가치가 낮게 창출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섬유 산업을 포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즉 우리나라도 인구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한 국가지만은 교육 수준이 높아요. 즉 섬유 산업처럼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많은 노동력을 투입할 이유가 굳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문맹률도 낮고 모든 사람들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영어 알파벳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국가가 전 세계에 거의 없거든요. 미국만 해도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즉 미국 사람도 영어를 못 읽는데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때문에 우리나라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쪽으로 노동력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섬유 산업에서 빨리 탈출을 한 거죠. 반도체나 아니면 다른 중공업.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여전히 노동 집약적이지만 이와 동시에 노동자 개개인의 그 직업에 대한 숙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하게 된게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특징입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인구 증가율이 가파른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한 노동 인구 한명한 명의 효율성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시키는 교육열 이것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빠른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거죠. 그 요즘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요즘은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둔화라는 표현으로는 더 이상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이를 많이 낳지 않죠. 그러면은 N 파트가 크게 떨어지잖아요. 분홍색도 한번 써볼까요? 이 파트가 이제 크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파트를 끌어올려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이 부분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이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을 해야 될까요? 정책적으로?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대학 진학률이 거의 포화 상태에 다다랐고,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이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둔화 기조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잘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인데,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계속해서 굉장히 숙련된 노동자들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충남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이 무역학과를 졸업하면서 소위 말해 취득을 하고 졸업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알바로 일하시고, 눈을 좀 낮춰서 중소기업에 취직해야 되고, 혹은 실업자 신세로 1년, 2년 보내야 되고, 이런 노동력 적체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겁니다. 실업률이 증가하면 이 모형에서는 실업률이 지금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어요. 무조건 완전 고용 상태를 가정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프릭션이 발생,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경기 변동론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아무리 인적 자본에 대한 기술 진보율을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써먹질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즉, 국가 전체적으로는 단순히 교육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성장론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즉, 경기 변동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현재의 시점이고, 우리가 뭐 굳이 억지로 얘를 끌어오자면은 이제 경제 성장론이 왜 점점 올드 데이티드 되고 경기 변동론적인 거시 경제 모형들이 조금 더 임프루브 되고 있는지 이 예에서도 우리 나라의 사례에서도 간접적으로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맥이 꼭 보세요. 재밌는 영화입니다. 이 노동 확장적 기술 진보의 황금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재밌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라고 너무 음식 많이 드시지 마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